문제의 용역업체에 취업해 지난 2월부터 전국 각지의 공장에 파견돼 일해온 백모 씨. 한 달 내내 일을 했지만 월급은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파견된 공장에 급여 명세서를 요구해보니 230만 원이 넘는 급여가 지급돼 있었습니다. 용역업체 대표가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빼돌린 겁니다. 이제 사무직으로 저한테 그때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고 먼저 가져갔다라 하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시설공사에 투입된 청년들도 실제 일당은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서는 6만 원만 지급해왔습니다. 10만 원 넘게 줘요. 훨씬 넘게 줬는데 저희는 그 사람한테 얼마, 그 사람들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파견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청년들에게 현장 일을 시켜 돈을 벌게 하고 중간에 임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온 겁니다. 사대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세금도 납부를 안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정규직 사무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힘들고 위험한 일에 뛰어든 청년들. 이들은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일당 6만 원마저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